유럽의 지붕, 알프스 산 곳곳이 눈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묻힐 만큼 심한 폭설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헬리콥터에 허겁지겁 올라탑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탈리아 북부 알토 아디제의 발 베누스타 마을에 쏟아진 폭설로 마을 주민과 호텔에 있던 관광객들이 고립된 겁니다. 근처의 마을 티롤로에도 폭설로 길이 끊겨 관광객 만 명이 고립됐다고 이탈리아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맞닿은 알프스 산간 지역 곳곳도 눈사태가 이어져 유럽 3대 스키장 가운데 한 곳인 오스트리아 장크트 안토는 9천여 명이 발이 묶였고 스위스 발레 칸토는 최대 1.8m에 이르는 눈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고트하르트 터널도 눈사태로 폐쇄된 상태.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 역시 폭설로 인해 참가자 도착이 늦어지는 등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